1800-7017, 1800-7017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현재 가입하신 보험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장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아, 그나저나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 공격 두 발이 있다는 속보가 네? 지금 막 뜨고 있네요. 또요? 우리보다도 우리 속보창에 이 채팅창에 이 계신 분들이 훨씬 속보성이 강해요. 저희는 방송하느라고 네. 하여튼 그 관련된 뉴스들 있으시면요. 댄팡님을 비롯해서 네, 좀 빨리빨리 좀 올려주시면 네. 같이 가시자고요. 어. 아니 또 우리 중에 시작할 때 되니까 갑자기 또 미사일 소식이 들려옵니까. 아니 근데 그 시간차가 그게 계산된 것처럼 그렇게 해요. 맨날 우리만 네? 그래. 우리 딱 시장 앞두고 항상 저런 일이 터져요. 맨날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유. 네. 하여튼 뭐 그런 소식들 포함해서 네, 아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 3 먼저 예.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미국이란 뭐 얘기입니다. 군사 충돌 위기까지 뭐 가나 했더니 일단 트럼프는 뭐 군사적으로는 안 간다. 예. 경제 제재 하겠다. 이렇게 살짝 봉합이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발표이기 때문에 네. 그 그냥 기자들이 쓴 기사들을 요약하지 않고 제가 원문. 최근 들어서 네. 예, 전문가의 어떤 그 해석과 아. 번역을 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하나하나의 워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가 5시간 전에 이 발표를 보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제가 인용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미군 피해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군이 한 명이라도 살상이 됐으면 무슨 경제로 뭘 한다 뭐 이런 거에 명분이 없는데 일단 어제도 80명이 죽었다라는 이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만약에 미군이 80명이 정말 죽었다 이거는 뭐 무슨 뭐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 미군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는 건. 그래서 네. 일단 미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상황 규정을 먼저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는 일찍이 죽었어야 될 나쁜 놈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라는 내 결정은 옳았다. 네. 솔레이마니는 워낙에 테러를 조장하고 미군 네. 이 미국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종의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을 이제 강조한 게 그 다음 워딩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란은 오바마 연간에 있었던 딜을 통해서 사실상 미국이나 전 세계에 더 큰 위협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오바마는 정말 잘못했고 이란 핵 합의의 파기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서 굉장히 정당했다. 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거를 앞둔 대선 현직 대통령이면 대선 후보로서의 발언이 여기에 숨어 있다. 왜냐하면 오바마를 승계하려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 바이든을 견제하는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때 그 합의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아, 이란 네. 미국 합의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지금 한 4년은 안 되고 한 3년 정도의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네. 오바마가 한 건 다 뒤집는 거예요. 파리 기후 협정을 비롯해서 뭐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서 네네네. 오바마가 한 거는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아,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해서 뭔가 이 열등 의식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하게끔 할 정도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오바마가 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들은 다 뒤집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란 핵 합의이고 네. 그 결과 오바마의 결정 정책 결정 때문에 지금 이란은 훨씬 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 제재를 바로 강화할 것이다. 이 얘기는 군사적 옵션은 고려를 안 한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다. 네. 물론 군사적 옵션을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오바마가 주도한 이란 핵 합의 이 부분도 빨리
그 EU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서들도 니네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토가 중동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토가? 네. 우리는 미군 자체로서 이 중동에 자꾸 개입하는 거 사실 원치 않는다.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의미는 미국에서 기름 많이 나거든 이런 뜻이고 나토의 이 어떻게 보면 구성원인 유럽은 니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중동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네. 자꾸 내가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여기 주둔해서 미군이 피 흘리고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 이란에 대해서도 니네들도 태도를 바꾸면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건 뭐 거의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정은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니네 개방만 하고 니네 핵만 없애면 너 진짜 잘 살 수 있거든. 이런 얘기를 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제 밤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을 이 워딩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네. 이거에 의한 관찰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군요. 하나는 전쟁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리고 여전히 선거를 의식하는 메시지를 만든다. 말씀드렸죠. 오바마가 망친 일을 하나하나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선거를 의식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경제 제재 강화 메시지가 아마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보관 중에 가장 나이스한 옵션으로 내세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토가 나서고 우리는 나가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살짝 드러냈다 말씀드렸죠. 네. 나토가 더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란 국민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거는 IS가 공동의 적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훨씬 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적은 거기가 있지 않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 방송의 클로징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젯밤에 기자회견을 했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아, 이거 우리는 응징합니다. 그래서 뭔가 군사적인 옵션을 하고 왜냐하면 아주 티피컬한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네. 이거 사실 예상 바뀌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안 다쳤지만 미군 베이스에다 로켓 20발이 나갔는데 네. 그런데 무력 행사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함의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거든요. 네. 네. 굉장히 압박을 했다가 살짝 물러났다가 다시 무언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들도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뭔가 이제 해빙의 무드가 있을 것 같으면 네. 다시 한번 긴장을 주고 그러면서 본인의 결과물이 뭘까요? 그러면 아 본인은 계속해서 존재감을 고양시키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긴장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인 트럼프한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 미국은 특별히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내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뭔가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그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네. 전장의 장수를 바꿔야 되냐 이런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동이나 결정도 그 축선상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를 뭐 이미 한 2, 3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예. 잘 이해해야 예. 우리의 또 소중한 부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어제 또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였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그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예.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는 반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디서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어닝 서프라이즈죠, 사실. 서프라이즈 맞습니까? 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작년 4분기는 서프라이즈고. 네, 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마켓 컨센서스보다도 한 10%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는 한 6.5조 원도 6조 5천억 정도 봤는데 시장 기대보다 훨씬 좋았군요. 7조 원대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마켓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제 그 이란 아침부터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폭격 이 소식이 만약에 없었다면 네. 어제 메인 이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반도체주의 폭등 양상.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그저께 밤에 8% 올랐다. 그 뉴스가 이미 예고를 한 거에다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 도시바 공장의 화재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제는 반도체주의 날이었어요. 어제같이 폭락 장세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교적 크게 올랐다라는 건 만약에 어제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폭등했을. 예, 많은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어제 같은 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훼손시켰는데 바로 이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이 좋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됐냐. 2018년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적을 기록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주기에는 충분했다. 4분기 매출만 따지면 59조 원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말씀드린 것 7조를 조금 넘어서 7조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차트를 보시고 계시죠. 2015년부터 2019년 잠정치입니다. 2019년은 네. 예, 매출은 그냥 소폭 조금씩 오르는 거죠. 200조에서 201조, 239조, 243조. 저게 2017, 18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빅사이클에 해당되는 연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매출이 229조인데 보십시오. 2016년도에 29조, 2015년도에 26조인데 2019년도에 27조잖아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하거나 좀 줄었죠. 오히려 2016년부터 반도체 빅사이클을 제외하고 보면. 네. 근데 매출은요. 2016년도도 굉장히 불황이었거든요. 사실. 2016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10% 이상 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줄었다라는 건 저에게는 반도체 부분에서의 어떤 가격. 이익의 감소. 근데 매출은 줄지 않았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뉘앙스를 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런 어떤 차트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2020년도의 차트는 어떻게 될까. 매출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과연 저 파란 막대선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그 매출의 40% 영업이익의 80%가 반도체 부분에서 네.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차트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2016년도에 반도체 매출이 51조였어요. 51조. 예. 그리고 빅사이클 기간이었던 2017, 2018년도가 74조, 86조. 폭증을 한 거죠. 네. 저것은 물량 자체가 는 게 아니라 가격이 늘어서 그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비례적으로 2016년도 영업이익이 13조였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늘죠. 2017년도 영업이익이 35조 2천억. 네. 그리고 2018년도 피크를 칠 때가 44조 5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잠정적으로 보면 13조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반도체 영업이익은 엄청 주네요. 왜 그러냐면 네. 2018년도 그러니까 가장 좋았을 때 가격 대표적인 이제 DDR4 네. 이게 DRAM 가격이 8.6달러 정도 했었는데 2018년도 6월 달에 지금 2달러 중반이에요. 아, 8기가짜리가. 네. 네. 그러면 대부분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죠. 그리고 낸드 가격의 대표적인 게 256기가 네. 이게 13.3달러였거든요. 당시에. 네. 근데 현재 2달러 수준이에요. 이건 뭐 그러면서도 저 13조의 이익을 냈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13달러에서 2달러까지 떨어져요. 예, 예. 와.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그 메모리 쪽에 네. DRAM과 NAND 쪽에 대표적인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NAND는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하고 있고 네. DRAM은 이제 그 하락폭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네. 과연 NAND라든지 DRA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3배 4배 올라갈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 기대에 대해서 그런 환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반도체 빅사이클 기간에는 모바일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이런 거 좀 부진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쩌면 이 2020년부터 한 1, 2년 동안은 반도체도 좋고 모바일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가전도 좋은 이 사두마차가 다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반도체 이 가격이 네. 내년에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 규모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매체가 네. 지금 현재 CES가 한참 진행 중이네 CES가 네. 라스베가스에서 거기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자, 벌써 50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매도를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연초에 반복하죠. 연초에. 예, 연초에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관도 대체로 보면 금융투자 증권회사들이 많이 팝니다.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매년 그런데 이것도 차트가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네. 2015년부터 이 차트예요. 오른쪽이 2015년, 16년, 17년, 올해 2020년까지 딱 되어 있는데 보시면 대체로 파란 선이 이제 기관의 매도 규모고요. 네. 빨간 선이 금융투자 증권회사의 매도 규모인데 지금도 보시면 2020년 2일부터 그 며칠이죠? 8일이죠? 8일 사이에 기관 매도가 100% 거의 100% 증권회사 매도예요. 이건 뭐냐면 연말에 배당 기산일인 26일인가 26일까지 쭉 사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연초에 파는 건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러면 증권회사가 뭐 자기 자본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쭉 사냐 이렇게 해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일종의 선물 매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선물을 팔고 그 다음에 현물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풀어버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오늘이 마침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연초 이후에 이 증권회사 금융투자의 매도세는 약 한 2주 길면 한 3주 정도 계속되다가 연초. 다시 예, 다 1월이라는 얘기죠.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을 거의 매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늘 혹은 이번 주 이 정도까지 금융투자의 매물을 받으면서 대충 기관 매물의 어떤 단기적인 급한 매물들은 대충 소화해내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이란이라든지 미국과의 네. 어떤 우발적인 사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은 금융투자 선물 기관이 이런 사태 때문에 막 던졌다라기보다는 네. 전형적인 패턴의 하나로서 이해하시는 게 기관 수급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해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연초가 되면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뭘 많이 팔았던 이유가 이런 거였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예. 자, 오늘 또 김명렬 센터장이 나오시는군요. 네. 예, 워낙 또 젠틀하면서 그 젠틀함만큼 또 분석을 아주 냉철하게 해주시는 비교적 그 좀 겸손해지는 분이죠. 네, 자 그러면 아시죠? 아주 꽃미남 중년 꽃미남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